뭐 친구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디서 공사하나? 이러고 네. 있으면 옆에 채면서 맨 두두두두두두. 아 근데 너무 멋있게 지나가시니까. 저는 선배님 차 보고 도망간 적이 있어요. 왜요? 차 이렇게 섰는데 아까 학동사원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선배님께서 타고 다니셨던 그 집. 그럼 보면 영화에서의 한 장면처럼 이 앞유리 빼곤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좀 추운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인사 드려야 되나 말았는데 선배님께서 딱 멋있게 딱 계시는 거예요. 딱 멋있게.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딱 보는데 도끼가 보여갖고 도망갔어요. 도끼가 있어 차에. 차에 도끼가 있어. 도망가야 돼. 도끼. 도망갔어요. 도끼. 아, 하나가 있어서 도끼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제 그 선배님의 그 포즈랑 눈빛이랑 도끼랑 너무 그 삼박자 잘 맞으니까 도망가야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시우쇼 잘 살리는데. 아. 오늘 제가 방송에서 두 가지 충격이 있는데 예. 하나는 최시원 씨 정말 새삼스럽게 잘 생겼다는 느낌이 하고 또 하나는 송경철 우리 형님 가발 예. 쓰신 거. 지금 성경철 선배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아직까지 첫 번째부터 예. 놀랐습니다. 자 다음으로 누굽니까? 아 이분 말이죠. SBS의 정말 큰 화제작이었죠. 신기생전의 여자 주인공이었습니다. 수양수야 아 인수야. 아 오늘 정말 뭐 포기점입니다. 예 모두 수컷들 사이에서 빛을 바라보신 수컷들 사이에서 선배 죄송합니다. 미안하네. 예. 그야말로 남자들 속에 이렇게 미모로 과시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유 맨날 기생들 틈에서만 있다가 양기 받으니까 좋은데. 양기. 오늘 출연자 중에 누가 제일 개인적으로 보고 싶었습니까? 저요? 미안한데 질문인가? 이승기 씨도 계시고 뭐. 솔직히. 저 솔직히요. 예. 저는. 신동 선배님 제일. 야, 네. 예. 안전하게 가겠다는 분. 예. 뭐 이게 이렇게 살려주시면 또 그냥 안전하게. 실물이 훨씬 잘 생기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또 오늘 급격하게 좀 살이 빠지셨어요. 급격하게 빠져.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아, 지난주에 보고 오늘 봤는데 너무 달라요. 그래도 갑자기 다이어트 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번 노래 파트를 받았는데 파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단기간으로 지금 몇 킬로 뺐습니까? 지금 3주 만에 15킬로. 급격히 해야 돼서 요즘에는 하루에 한 끼만 밥 먹고 나머지 다 샐러드로. 진짜요? 예. 야. 미안하다. 야. 진짜 좋겠다. 어쩔 때는 그냥 뭐 이거 저절로 바지 입고. 두 분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슈즈 여러분 중에 수현 씨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예성 씨가 거짓말 하지 마. 집에서 봤다는 거예요. 네. 아니, 진짜로 아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단 급한 마음에 막 얘기한 거예요? 아니 어쨌든 워싱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지금. 예. 아, 사실은 제가 굉장히 친한 형님이 수양 씨의 그 기획사 사장님이랑 거의 호영제 하는 사이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방송 와서 예, 좀 멀리 갔는데. 촬영 들어오기 전에 소개를 받았어요. 오늘 한 거잖아. 그러니까 둘은 처음 본 거잖아요. 야 녹화들이 그쵸? 나도 봤다 나도. 녹화들이 나도 봤다. 대기실 같아. 예성 형 오늘 굉장히 그 차 안에서 되게 약간 기대를 많이 해갖고 오늘 수영인데 딱 이런 생각. 목소리 비슷하다. 목소리 비슷해. 강 씨가 녹화 같이 하니까 잘 좀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예. 네. 도와주실 거예요? 제 코가 석자라서요. 아무튼 녹화 내내 수영 씨가 예성 씨를 좀 잘. 예. 예. 그래 수영 씨 생생전에 우리 또 신생전에 또 다른 히어로입니다. 맞습니다. 예. 여러분 성우 씨를 큰 박수 내주세요.